이야기는 사라진 어느 봄날 밤에서 시작된다. What 18컵. 용혜수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What 이게 뭐니 이런 의미인 건가요? 아니면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제주도 말로 그게 밭이라는 의미로 보통 일반화되어 네.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 거로마을이잖아요. 네. 거로마을에 이제 큰터왓이라고 예전부터 불리웠던 밭이 있었고요. 그 밭 주변으로 모여 살던 옛 마을이 있었는데 하룻밤에 불태워져서 그 마을이 사라졌대요. 아래쪽에는 또 본율동이라고 또 그 역시 또 사라진 마을이 또 화북천을 끼고 돌아요. 그래서 화북천을 따라서 많이 길을 다니다가 제주 4.3 뭐 이렇게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모두가 어떤 정도의 그 역사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회복되기 어려운 어떤 것에 대해 삶에 대해서 이 닦는 동안 좀 치유를 한다 그럴까요? 그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하게 된 퍼포먼스입니다.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에요, 작가님? 제가 시댁이 독일이에요. 그 독일 분한테 들은 얘기가 이제 이 동그란 원을 보면서 좀 떠올랐는데 독일에 이런 말이 속닭 같은 것들이 있대요. 그 고양이가 그 솥 주변을 뱅글뱅글 돌면서 솥 주변을 못 떠난다라는 속담이 있대요. 그러니까 뜨거워서 먹지는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이 제주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역사를 치유되고 또 이렇게 떠나고 싶지만 사실은 또 그 떠나지도 못하고 그 역사 속으로 진짜 들어가지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를 좀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작가님이시죠? 작가님 너무 깨알같이 나왔다. 굉장히 큰 터네요. 네, 굉장히 엄청나게 넓은 터를 지금 공사 중인 공간인데 네. 마치 발굴하는 현장처럼 이렇게 드러나져 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은 아마 사라질 장면이겠죠? 결국은 이 돌은 아마 파쇄되거나 그렇게 해서 평탄화 작업하는 과정 속에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지금 왓이 사라진 어떤 마을이잖아요. 네. 같은 맥락에서 이거는 현재, 그것은 그 이야기는 과거 네. 두 개의 레이어가 또 사라짐으로 만날 수 있는 너무 심오한데 너무 매력 있어요. 네, 일상에서 발견되는 이 주변 물체들이 어떻게 예술적인 맥락에서 시각화될 수 있는지 또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또 쓰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로 또 환원될 수 있는 또 그런 즐거움도 맛보시길 바라고요. 또 역사를 또 품고 또 아픔을 품고 상처를 품고 제주에 이제 머무시는 분들께 사물들 뒤에 숨은 또 예술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치유나 뭐 위로를 또 함께 공감해 주시고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What 18컵 많이 보러 와주세요.